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3교회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관심 속에 살았어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려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려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제를 다
함께 읽어 보아요. 시작. 나는 빛의 자녀예요. 부분 말씀 읽을 준비 됐지요? 네,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보아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배소서 5장 8장 말씀. 아멘. 사역자님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 친구들, 오늘 짠짠 스토리에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먼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왔지요. 어떤 친구가 엄마가 소중하게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럴 때 이걸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살짝 흔들렸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된다요? 안 된다요? 맞았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훔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 물건을 훔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안 된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의 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제일 싫어하는 죄라고 하셨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여기까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엄마, 아빠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라는 것을 배웠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나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바울은 예배소 교회 사람들에게 죄를 짓던 모습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화가 나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부리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나요? 혼이 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닮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번 주 짠짠 미션은 바로바로 짠! 거짓말 하지 않기!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거짓말 하지 않기! 와, 오늘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배웠죠? 빛의 열매 중에서 진실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해요. 한 주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멀리 멀리 도망갈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 진실함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실천해 보도록 해요. 다 같이 예쁜 손, 기도 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짠짠 퀴즈!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바울이에요. 그림자의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벌써 찾았나요? 정답을 함께 공개해 보아요. 짠! 맞았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빛의 열매를 맺는 상복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미션이 곧 전달될 거예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각 순장님께 보내주세요. 선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팡팡팡 쏟아질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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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먼저 3교회로 진급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매 주일 오후 1시까지 예배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가 참 쉽겠지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미션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